세키로 이름만 진짜 공략. 이번에는 고영도당 독수 편입니다. 고영도당 독수는 뭐 위치는 다들 아시죠. 천수각 상층 아시나류 전수장. 추천 스킬은 뭐 아시나류. 거기에 공중유파 기술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닌자의 눈까지 있으면 금상첨화예요. 자, 이 녀석은 딱 보면, 아 맞다, 수리검을 대기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얘 그 뭐지, 체간 회복 쓰거든요. 얘는 일단은 고영도당은 모두 패턴이 같잖아요, 공격이. 그러니까 기본 1단계에 패링, 내 위치 조절, 그리고 내 체간 회복 기본기를 해주고, 거기에 더해서 위험 공격을 쓸 때 회피를 딱 눌러주세요. 위험 공격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하단을 쓸어차기랑 또 하나는 그 찌르는 발차기. 그게 두 개 다 회피키로 피해집니다. 찌르는 발차기는 당연히 찌르는 거니까 간파가 되고요. 그 다음 하단 쓸어차기는 내가 이걸 딱 눌러주면은 지가 알아서 옆으로 이상한 데를 이렇게 훅 차요. 옆으로 이상한 데를. 그래서 피해집니다. 그리고 2단계 응용, 간파를 하건 회피를 하건, 그 다음에 유파기술 1문자 2연을 먹여주세요. 1문자 2연을 먹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태도족에서 했던 거잖아요. 태도족이 그 좁아 터진 필드가 빌런이었는데, 얘는 거기에 더해서, 요 필드 자체는 괜찮은 편인데 얘는 거기에 더해서 독을 씁니다. 독을 쓸 때 특유의 모션이 있어요. 그걸 보고서 점프로 피해 주셔야 됩니다. 점프를 해서 밟아도 되고요. 점프를 한 다음에 1문자 2연을 먹여도 돼요. 저는 1문자 2연을 먹이는 걸 추천합니다. 이게 3단계예요. 그러니까 태도족에다가 그 독 피하는 거 점프 한 다음에 뭐 1문자 2연 아니면 점프해서 밟기, 요 둘 중에 하나만, 이것만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그리고 여기에 이상한 놈이 있으니까 얘를 슬슬슬 잡아줘야죠. 얘랑 같이 꼭두각시로 만들고 얘랑 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쟤한테 맞아. 쟤한테 맞아요. 내가 꼭두각시로 만들었는데 쟤한테 맞는다니까? 아 짜증나. 내 꼭두각시한테 맞으면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싸움 붙을 때까지 도망을 잘 치세요. 도망을 잘 쳐서 이 틈에 얘를 관찰을 합니다. 특히 독 쓰는 그 타이밍의 모션. 볼 수 있으면 좋고 뭐 못 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거야 이거 이거. 저런 식으로 독을 쓰는 게 있어요. 저럴 때 점프로 피해주면 됩니다. 자, 기본기죠. 아이쿠, 요거를 점프로 피해주셔야 돼요. 체감 회복을 해주고 밟은 다음에 1문자 이연을 했죠. 처음에 한 번을 못 피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밟은 다음에 1문자 이연을 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됐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1문자 이연. 이렇게 한 다음에 1문자 이연. 얘는 태도족. 아하이. 고영도당은 저게 사실은 꽤 호흡 패턴이에요. 그리고 점프로 피해준 다음에 1문자 2연.
아이고. 간파한 다음에 이 문자 이연. 점프한 다음에 이 문자 이연. 피하고 이 문자 이연. 저게 당연히 하단 쓰러차기니까 점프로도 피해지거든요. 근데 점프로 피하면 이 문자 이연을 먹이기가 좀 애매해요. 이 문자 아이고 죽여버렸다. 한 번 더 해보려고 그랬는데. 죽여버렸습니다. 한 번 더 해보려고 그랬는데. 괜찮습니다. 세이브 백업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태도족에다 그 독을 하나 더한 거기 때문에 태도족을 잡을 수 있으면, 고영도당을 잡을 수 있으면, 다른 고영도당을 무난하게 잡을 수 있으면 얘도 무난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더 하면 되는 거거든요. 휴식을 해야겠군. 근데 어차피 카타시로를 거의 안 쓰니까 뭐 휴식 안 했어도 되네요. 살살살살 가서 얘를 꼬박지로 만들어주고 일단 도망쳐요. 요 가장자리를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도망쳐주면은 아 좀 싸워봐. 됐다. 사운드 플레이입니다. 사운드 플레이. 팅 하는 소리가 났다. 그럼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패턴 자체가 똑같은데, 패턴이 똑같은데 독 쓰는 것만 하나만 추가됐죠. 그러니까 다른 고영도당으로 연습을 하고 오셔도 됩니다. 고영도당이면 다 돼요. 제일 좋은 거는 독까지 쓰는 고영도당이 있어요. 후생촌에. 걔로 연습을 해보시면 참 좋습니다. 1문자 2연. 아이고 아이고 실수했다. 어디를 회복해? 어딜 가? 이렇게 옆으로 피해버려도 되는데 점프를 하면은 1문자 2연을 싹 먹일 수 있잖아요. 그게 데미지가 제일 크단 말이죠. 야 하단 쓰러배기 해봐라. 이번엔 점프를 좀 피해보게. 아이 진짜 점프를 좀 피해보게. 그거 좀 써봐. 아이 진정할. 간파하고 1문자 2연을 먹여주면 되죠. 아 얘한테 얘 체간 다 떨어질 때까지 얘한테 떨어진다. 보세요. 픽한 다음에 1문자 2연을 써줄 수도 있는데 저 하단 쓰러배기를. 근데 공중유파 기술로 쓰면 저기 빗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 하단 쓰러차기는. 이번에는 잘 맞네. 야, 좀 자주 써봐라. 아, 좀 자주 써봐 좀. 같이 때렸네.
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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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 걸렸다 중독 걸렸다. 보세요, 이렇게 도망치려고 하면은 오히려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막 도망치려고 하면 오히려 맞아요. 어, 왜 이렇게 잘 맞지? 이거 가끔 빗나가거든요? 그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한 번 더 상대해보는 건데 왜 이렇게 잘 맞아? 어, 왜 이렇게 잘 맞지? 빗나가는 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어? 근데 열심히 이러고 있는 건데 야 좀 아이고 착각했다. 그래 그래 회복해 회복해. 아이 왜 자꾸 맞냐? 왜 이렇게 잘 맞아? 어? 어 왜 안 빗나가지? 저거 빗나가는 거를 잡고 싶은데. 야 좀 빗나가봐. 아깐 잘 빗나갔는데. 어 영상 찍기 전에는 잘 빗나갔는데. 영상 찍기 전에는 참 잘 빗나갔는데 이 막상 찍으니까 안 빗나가는 이 마법. 오 이렇게 이렇게 드디어 드디어 방금 전에 1타 빗나간 거 보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저 하단 쓸어차기를 점프로 피하면 1문자가 빗나가는 경우가 생겨요. 아 드디어 장님 드디어 해냈어. 그러니까 저 하단차기는 웬만하면 회피키로 이렇게 쓱 피한 다음에 1문자 2연 먹여주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래 회복하고 하단차기 다시 한번 써봐라. 이번에는 회피로 해줄게. 아이씨 너 좀 하단차기를 쓰라고. 하단차기를 하단차기를 쓰라고. 아이쿠 그래 그래 회복하고 하단차기! 하단차기 나쁜 놈아. 이미 설명 끝났는데 지금 어? 근데 얼마 동안 너를 상대해야겠니? 좀! 회복해! 자 회복하고서 하단차기를 한 번 더 써라. 아이고 씨 몇 번 죽인 거야? 몇 번을 죽인 거야? 오, 이렇게 요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아, 이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쓰잘데없이
쓸데없이 영상이 길어졌네. 설명 이미 다 끝났구만. 자, 이렇게 태도족에다가 저 독을 피하는 걸로 점프한 다음에 1문자 2연이나 이거를 한 번만 더 써주시면 됩니다. 쓰잘데없이 사족이 길었어요. 끝.